개인 작업이랑 달리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고 그 기업과의 뭔가 이미지를 맞춰가는 작업들이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콜라보 작업은 되게 기대되는 작업이에요.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이미지 작업이었어요. 뭔가 건설회사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조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건설 쪽 분들이나 뭔가 이쪽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본 적이 거의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미지 서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한 후에 안전모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먼저 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물로 이제 출력을 해서 안전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. 건설회사의 이미지도 있지만 저와 함께 콜라보가 됐을 때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.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. 이거 되게 패션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을 것만 같고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뭔가 캐주얼한 일상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. 내 주변에 있는 뭔가 환경들이나 그냥 일상 모습들. 이번 캠페인은 아무래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어서 더 재밌고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뭔가 하면서 작업을 써볼 수도 있고 직접 만져보면서 어떻게 빛이 하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평소에 여자를 되게 많이 서치할 때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근로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을 많이 이제 그리려고 했어요. 그래서 아 뭔가 되게 신선한데 이런 분들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다.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뭔가 입체감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상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상상을 현실로 이렇게 한 작업이었습니다.